이렇게 소독을 해주세요. 콩도 집어넣어주시고요. 저희가 드디어 만들었습니다. 엄마가 요거트 만들었어. 혼자서? 어, 우유 넣고 희재 학교 간 사이에. 짜잔. 아, 손으로 하지 말고. 아, 이거 크다. 작은 거 들고 올게. 잠깐. 소독을 하신 다음에요. 이렇게 건조시켜주세요. 바로 뜨겁게 하시면은 안 좋거든요. 우유랑 요구르트를 지금 섞었어요. 이걸 이제 그릇에다가, 이나 유리병에다가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. 간단하죠. 우유랑 아임리아 요구르트만 지금 넣은 거거든요. 그릇에 담근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담아서 따뜻한 곳에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. 한 12시간 하면 되는데 저는 좀 더 따뜻하게 해서 담요를 덮을 거고요. 좀 이따가 따뜻한 햇빛이 드는 곳에요. 이렇게 덮어서 12시간 정도 놔둘 거예요. 이러면 이제 유산균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딸기에다가 올려서 주세요. 애들 더 잘 먹어요. 애들 이제 유산균 먹이기 되게 어렵잖아요. 이렇게 먹이시면 정말 쉽게 먹일 수 있거든요.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.